안녕하세요. 네, MVVM 패턴과 페이징으로 이제 빠른 슈퍼 빠른 이미지 피커 만들기 발표를 맡은 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피커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 해당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을 구현한 핵심 코드와 개발한 앱의 시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 앱의 형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네, 아주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이미지 피커의 모습입니다. 네, 요구사항을 명세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기기에 저장된 이미지 목록을 먼저 불러와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불러온 이미지 데이터들을 그리드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네, 각각의 구현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목록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콘텐츠 리저브를 통해서 미디어 스토어라는 안드로이드 내장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하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격자 무늬로 그리기 위해서는 리사이클러 뷰와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아이템을 저장할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네, 개발자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뛰어난 개발자라면 변화에 능동적인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요구사항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어떤 앱을 출시하고 나면 사용자의 이제 피드백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확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항상 이를 염두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 뭐 MVVM 패턴, 리퍼지토리 패턴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그런 것들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퍼포먼스 또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앱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사용자가 수용하지 못할 만큼 느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구현한 그 이미지 피커에서는 빠른 퍼포먼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적용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MVVM 패턴은 모델 뷰, 뷰 모델의 두 문자를 따서 만든 디자인 패턴의 한 종류입니다. 네, 각 컴포넌트가 이제 하는 일을 살펴보면 이제 모델은 데이터 관리나 통신 등을 이제 주로 담당하게 되고 뷰는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델은 뷰에 표현할 데이터를 모델로부터 이제 가져와서 가공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각 구성 요소별로 이제 클래스를 매핑할 때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뷰와 뷰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다음 장에서 좀 더 MVVM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VVM의 특징 첫 번째로 MVVM은 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뷰 모델을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독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디커플링, 네, 또는 모듈화, 그리고 뭐 무언가에 의존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독립성이 가져다 주는 장점으로 이제 유니티 테스트나 또는 이제 이 코드를 재사용한다거나 또는 확장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코틀린으로 적어놨는데 클래스 보시면은 요 지금 뷰 모델은 뭐 생성자나 뭐 필드 멤버 필드에 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성자 매개변수로 뷰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뷰는 뷰 모델에 의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뷰 모델은 혼자만 있으면 있어도 잘 동작하니까 이제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뷰와 뷰 모델은 1대N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는 N개의 프래그먼트나 이제 뷰가 있다면 그 프래그먼트나 뷰에서 하나의 뷰 모델 인스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UI 변경에서도 강건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뭐 또는 회사 구현된 앱이 있고 근데 디자이너가 갑자기 기능의 변경은 없는데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앱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MVVM 패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저기 이제 손봐야 될 곳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뭔가 스파게티 코드가 됐다거나 여기저기 의존한다거나 상호 의존을 하기 때문에 상호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려고 하다 보면 막 버그도 발생하고 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신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요청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근데 MVVM 패턴을 적용했다면 그냥 쿨하게 해주면 됩니다. 개발자는 그저 뷰만 변경하면 돼요. 왜냐면은 뷰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없고 그냥 뷰 모델은 이제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뷰를 변경하더라도.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뷰 모델의 독립성입니다. 네, 다음 설명한 내용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의 컴포넌트 뷰 모델인데요. 네, 줄여서 이하 이제 AAC 뷰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AAC 뷰 모델은 구글 제트팩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MVVM 패턴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MVVM 패턴으로 코드를 이제 작성할 때 이 클래스를 사용하라는 뭐 의미 때문에 뭐 뷰 모델을 적은 것 같아요. 뷰 모델로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AAC 뷰 모델은 그 MVVM 관점에서의 그 뷰 모델 성격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로 AAC 뷰 모델은 이제 컴필레이션 체인지가 발생해도 뷰 모델의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그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괴되었다가 재생성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 그 상태를 저장하고 이제 복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AAC 뷰 모델을 이용하면 일을 조금 더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정해진 스콥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스코프 내에서 그 AAC 뷰 모델을 이제 사용하면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프래그먼트들은 이제 뷰 모델을 자유롭게 이제 접근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 AAC 뷰 모델을 생성할 때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AAC 뷰 모델은 지정된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따라서 생명 주기를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생명 주기를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라이프 사이클 오너들이 온 디스트로이 될 때 AAC 뷰 모델은 그 온 클리어드 콜백을 호출하면서 뭐 시스템의 리소스를 해제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델의 인스턴스 생성인데 인스턴스 생성은 일반적인 생성자 메서드를 통해 만들지 않고 반드시 뷰 모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열거한 특징들과 전혀 무관한 그냥 일반적인 뷰 모델 클래스가 됩니다. 네, AAC 뷰 모델에는 아주 강력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AAC 뷰 모델은 콘텍스트를 절대로 참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초보 개발자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콘텍스트를 참조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액티비티 자체도 콘텍스트를 상속받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콘텍스트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AAC 뷰 모델이
액티비티를 멤버 변수로 참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AC 뷰 모델이 컨텍스트를 참조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해서 화면 전환이 이렇게 화면 회전이 일어났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기존 액티비티는 파괴되고 이제 회전된 새로운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AAC 뷰 모델은 여전히 인스턴스가 이제 유지가 되고 파괴된 액티비티는 여전히 그 뷰 모델 인스턴스 내에서 이제 참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괴된 액티비티는 사실은 가비지 콜렉터에 의해서 이제 수거돼서 메모리를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AAC 뷰 모델 내에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환 대상에서 그냥 제외되고 바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점을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이 콘텍스트라는 거는 사실 안드로이드의 가장 뭐랄까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이 일을 참조 안 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 또 뷰 모델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만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앱의 실행 주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치 싱글 툴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누수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쓰는 거죠. 네. 자, 다음 데이터 바인딩인데요.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 없던 시절에는 이 뷰 바인딩용으로 버터 나이프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데이터 바인딩을 다들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바인딩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위키에서 보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데이터 바인딩은 데이터 소스와 컨슈머를 바인딩하고 결합시키고 동기화하는 제너럴 테크닉,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드로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 문장에서 컨슈머는 그냥 뷰라고 보시면 돼요. 컨슈머가 이제 뜻이 소비자죠. 뷰가 그 데이터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뷰가 컨슈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데이터 바인딩을 그냥 이제 뭐 find view by id 안 쓰려고 그냥 그거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종종 있는데 사실 그거는 데이터 바인딩의 본질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의 기능 중에 아주 그냥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는 XML 레이아웃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태그를 사용하면은 애노테이션 프로세싱에 의해서 바인딩 클래스가 생성됩니다. 네, 애노테이션 프로세싱은 이제 다음 섹션에서 네,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XML 파일명이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 표기법으로 이제 지어지는데 이 이제 애노테이션 프로세싱을 거치면 파스칼 케이스 표기법을 변경해서 바인딩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이 글자가 포스픽스로 뒤에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성된 바인딩 클래스를 통해서 뷰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MVVM 패턴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데이터 바인딩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MVVM 패턴에서 데이터 바인딩 라이브러리는 거의 뭐 필수적입니다. 왜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뷰 모델이 있고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MVVM 패턴 관점에서는 뷰가 뷰 모델이 의존적이어야 되고 뷰 모델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뷰는 뷰 데이터 바인딩을 상속한 바인딩 클래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인딩 클래스가 뷰 모델에 의존하게 되는 거겠죠. 뷰 대신에 뷰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함으로써 UI 컴포넌트와 뷰의 결합도가 이제 느슨해지게 되었습니다. 디커플링이 된 거죠. 그래서 UI 컴포넌트에서는 뷰 데이터 바인딩이 뷰 모델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UI 컴포넌트의 데이터 관리는 뷰 모델에게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뷰의 관리는 이제 바인딩 클래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뷰와 뷰 모델이 이제 서로 바인딩이 되었으니까 뷰 모델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즉각 그것이 이제 뷰에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뭔가 텍스트가 변경이 됐다. 우리 그러면은 보통 set text 해가지고 텍스트 뷰에 텍스트를 변경하죠. 그런 일련의 모든 뷰를 컨트롤하는 코드들이 다 뷰 데이터 바인딩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만약에 내부에 기정의되지 않은 뭔가 뷰를 조작하는 메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바인딩 어댑터를 쓰죠. 바인딩 어댑터 메서드를 선언해서 그것을 XML 레이아웃에서 참조시키면 다 그게 뷰 데이터 바인딩 코드로 다 들어가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내는 사실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생성내는 코드를 다 열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거기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보통 그냥 생성되는 코드는 잘 안 보시고 돌아가네? 끝!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게 해서는 뭐라 그럴까 네, 어떤 일정 수준의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관심사 분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액티비티나 지금 프래그먼트에 대한 책임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다 뭐 데이터 관리는 저쪽, 뷰 관리는 저쪽, 뭐 얘는 그냥 얘네들을 엮어주는 역할만 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UI 컴포넌트에 이제 작성되는 코드의 양 또한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앱 개발하다 보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 막 1000줄, 2000줄, 막 3000줄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 네. 네. 이게 많이 보셨죠? 네, 구글에서 권장하는 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요. 네, 이 아키텍처 모델은 정말 단순한데 강력합니다.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MVVM 설명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거 쓸데없는 거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절대 쓸데없지 않고 네, 네, MVVM 패턴에 빗대어 말하자면 네, 이렇습니다. 요쪽이 이제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가 있는 부분이 이제 뷰가 되는 거고요. 요쪽 부분, 라이브 데이터를 품고 있는 요 AAC 뷰 모델, 요 클래스가 있는 부분이 MVVM 패턴에서 뷰 모델이 됩니다. 나머지가 모델이에요. 네. 쉽죠? 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다 MVVM이에요. MVVM이고, 단지 뭐 요런 식으로 뭐 이제 리파지토리 패턴이 뭐 중간에 이건 이제 리파지토리 패턴은 이제 모델에 속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MVVM과 리파지토리 패턴 뭐 이런 걸 떼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이거 MVVM 패턴을 적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리파지토리 패턴을 배제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떤 MVVM 패턴이든 리파지토리 패턴이든 무슨 패턴이든 다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 지향하는 거를 다 이렇게 적절히 조화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 피커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이미지 피커를 만들 때는 로컬 데이터 베이스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과 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구글 권장 아키텍처 모델에서 서버 사이드만 제외된 모습이에요. 네, 나중에 나올 이제 핵심 코드 설명 때 이 모델을 참조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핵심 코드 설명에 앞서서 페이징 라이브러리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좀 부랴부랴 추가했는데 잠깐 페이징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게요. 네, 페이징이란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부 데이터만 로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페이징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줄이고 시스템 리소스의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징 라이브러리의 핵심 컴포넌트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소스,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 어댑터. 네, 데이터 소스는 요청된 데이터를 페이지드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고요.
페이지드 리스트는 abstract 리스트를 확장한 클래스인데 이미터블한 데이터를 레이지 로딩하여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끝 지점에 다다르면 데이터 소스한테 추가적인 데이터 로드를 요청하게 됩니다.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확장한 클래스로 내부에서 이제 어싱크 페이지드 리스트 디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의 개수를 이제 카운팅하고 페이지드 리스트의 변경 사항을 관찰하게 됩니다. 네, 페이징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이미 정의된 데이터 소스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 페이지 키드 데이터 소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포지션을 이제 키로 하여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순차적으로 고정된 사이즈의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미지 피커도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는 아이템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불러온 데이터들이 포함하고 있는 아이디를 기반으로 다시 다음 데이터와 또는 이전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키드 데이터 소스는 페이지 기반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불러온 아이템은 이전 또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웹에서 게시판 같은 거 보실 때 목록 하단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있죠. 그게 페이지 단위로 페이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야기가. 네, 핵심 코드 설명인데요. 이미지 피커를 구현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코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GitHub 링크를 이제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제 GitHub 주소는 아닌데 제가 지금 오픈소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 몇 명 하고 만나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거를 이제 기획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 피커를 맡았고요. 지금 아직 릴리즈는 안 한 상태인데 조만간 알파 버전이 이제 릴리즈 될 거고 여러분들 많이 써주시면서 피드백 주시고 이슈 많이 등록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고치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리뷰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플리케 하시면은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 목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미디어 스토어에 쿼리를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컬럼을 쿼리할 것인지 정의하기 위해 변수 프로젝션을 선언했습니다. 네, ID, bucket ID, 뭐 이미지 추가한 날짜, 이미지 사이즈, mime type, 이미지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쿼리를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면 여기 컬럼에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쿼리의 결과로 커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서를 통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얻게 된 데이터는 다음 장에서 이미지라는 제가 정의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따라오시기 편하도록 오른쪽 다이어그램에 어느 부분을 구현하는지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커서를 통해서 각 레코드의 컬럼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가져온 값들은 이미지라는 인스턴스로 이제 치환이 되고 있죠. 네.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커서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묶어가지고 데이터 소스 내에서 이제 반환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페이징 라이브러리에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의 이제 서브클래스인데 포지션을 키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피커와 같이 순차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데이터의 전체 사이즈를 알 때 사용하면 좋은 게 바로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메서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바로 빨간 줄로 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로드 이니셜과 로드 레인지입니다. 로드 이니셜은 초기에 초기에 로드할 아이템을 이제 콜백 이제 객체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로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로드 이후에 추가적으로 로드할 아이템을 콜백 객체를 통해 전달합니다. 그래서 콜백 객체를 통해서 전달된 아이템 리스트들은
나중에 페이지드 리스트 형태로 치환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리사이클러 뷰 이제 어댑터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인스턴스는 개발자가 이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소스 팩토리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팩토리는 처음 데이터 소스를 이제 생성한 후에 해당 데이터 소스가 무효화 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빨간색으로 인트 된 거는 제가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키가 인트고 밸류는 지금 이미지니까 네, 키 밸류에서 적어놨습니다. 네, 데이터 소스 팩토리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데이터 소스 팩토리를 이용해서 페이지드 리스트를 얻을 수 있는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로컬 DB나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이런 비동기적인 작업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라이브 데이터 또는 RX 자바를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페이지드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것이 바로 라이브 페이지드 리스트 빌더입니다. 페이지드 리스트를 제너릭 타입으로 갖는 라이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브 페이지드 리스트 빌더의 생성자 인수로 아까 만든 데이터 소스 팩토리와 그 다음에 페이지 사이즈만 넣어서 빌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페이지 사이즈를 한 30에서 40 정도? 구글에서도 그 정도 권장하고 있는데 더 적은 단위로 페이징을 하고 싶다 그럼 더 적은 숫자를 넣으면 되고 더 큰 단위로 페이징하고 싶다 큰 숫자 넣으면 됩니다. 리파지토리까지 만들었다면 뷰 모델을 만들 차례입니다. 뷰 모델에서는 리파지토리를 통해 이미지 목록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또는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저는 프래그먼트를 사용한 코드를 여기 넣었고요. 뷰 모델에 접근하여서 이제 이미지 목록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페이지드 리스트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어댑터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그 페이지드 리스트를 반영하게 됩니다. 네, 이쪽 코드죠. 그래서 어댑터에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내부에 submit 리스트라고 이런 데이터를 페이지드 리스트로 이제 밀어넣는 네, 세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아이템들을 저장할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저는 셀렉션 매니저라는 것을 만들었고 얼마 전에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셀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릴리즈 했는데 뭐 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그냥 커스텀하기 편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었고 선택한 아이템들이 이제 저장할 자료 구조로 링크드 해시 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택된 아이템들이 키를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순서 또한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그런 뭐라 할까 유즈 케이스에는 이것이 적합하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셀렉션 매니저 객체는 어댑터에서 뷰 홀더가 바인딩 될 때 뷰 홀더가 가지고 있는 뷰 데이터 바인딩 인스턴스에 바인딩이 됩니다. 만약 이제 사용자가 그리드 이미지 목록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클릭한다면 링크드 해시맵에 이미지 아이템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시맵에 포함된 아이디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체크박스를 표현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피커 핵심 구현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시연 영상을 통해서 다른 앱들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 비교는 총 4가지 앱으로 진행을 했고요. 왼쪽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피클 앱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피클이 이번 발표 내용으로 구현한 앱이고요. 네, 페이스북은 좀 앱 스크롤할 때 버벅거림이 눈에 보이는데 인스타그램은 이제 초기화가 이제 끝났고 네. 네.
네, 다시 한번 좀 느린 속도로 비교를 해볼게요.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사진은 대략 8만 장 정도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사진을 더 넣게 되면, 예를 들면 고객물이 들어오는 거면 뭐 20만 장, 30만 장 이렇게 들고 계신 유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앱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선 ANR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앱이 안 돼요, 죽어요, 이런 고객 문의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 사실 뭐 만장 미만, 대부분이 유저들이 만장 미만의 사진을 자기 로컬 디바이스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현해도 사실 실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엣지 케이스들이나 또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가 보장되는 앱들은 좀더 신뢰성이 유저들한테 네, 신뢰성을 좀더 쌓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초기화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피클은 2.2초, 밴드는 좀 비즈니스 로직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초, 페이스북은 5초, 인스타그램 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간하고 최고 시간 비교하면 대략 뭐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네. 이미지 목록을 페이징하지 않으면 모든 사진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개수에 이제 정비례해서 초기 로드 시간이 증가하지만, 페이징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이제 전체 사진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초기 로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루한 발표 내용,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를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